예, 제가 요즘 이 작전 세력들 일명 머뭇었다 하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애들의 요즘 트윗을 한번 분석을 좀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얘네들 지금 내부 싸움 났더라고. 개판이더라고. 이정열 변호사의 문제를 갖고 파가 갈렸어. 얘네들 뭐 김어죽? 뭐 이상한 팟캐스트들이 꽤 많, 지네끼들이 있나 봐. 응? 꽤 많나 봐. 이 자기네들이 지금 싸움이 났어. 지금 싸움이 나갖고 지네끼리도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식적인 인간들이니까.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지금. 요즘 얘네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보가 다 지금 모순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새날을 엄청 공격을 했어요. 새날을 엄청 공격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양극단 세력들 내 방에서 이재명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 지금 이재명을 얘기하는 순간 민주진영은 분란이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멘붕이 온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요번 청와대 인사에서 멘붕이 온게 강기정이야. 그치. 얘네들은 문재인 대통령 위한다면서 문재인만 보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강기정을 임명한 거야. 얘네들이 강기정을 얼마나 욕했는 줄 알아? 강기정, 김현, 새날 출연자들 얼마나 응? 씹었어. 근데 대통령이 강기정을 임명하니까 멘붕이 온 거야. 어? 할 말이 없는 거지. 어? 어? 거기에다가 유시민도 얘네들이 얼마나 깠어.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고 얘기했는데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지금 팟캐스트가 지금 모든 알릴레오가 주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 태세 전환을 하는 거야. 어? 잘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김어준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이 김어준보다 사실 유시민이라는 더센 사람이 나타난 거야. 유시민보다 김어준보다 더 파급력이 큰 유시민이 나타나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노무현 재단 후원에 가입했다 그러고 글들이 올라와 존나 웃긴 거지 지네가 스스로 얘기했던 것들이 완전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지금 응? 거기에다는 이정열 변호사 문제 갖고 얘네들이 왜 싸우냐면 다 불기소 처분 났잖아. 불기소 처분 나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잘못했다 기소를 막 이런 거 갖고 지네끼리 내부에서 싸움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김어준을 반민주 세력이라면서 치려고 했지만 얘네들이 역부족이었잖아. 결국 얘네들은 한 줌의 똥파리 세력들에 머물렀고 문재인 파괴 세력으로 남아버리고 나 같은 원조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 같은 원조 친문 어떤 지지 어떤 성향의 방송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네들이 고립되잖아.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알릴레오가 뜨면 어떻게 돼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구독자가 몇십만이 돼버리고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노무현 재단의 후원이 늘어나겠죠.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노무현 재단 후원자가 늘어난 건 문파가 지원했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 새끼들 굉장히 내 눈엔 보여 이게. 당연히 노무현 재단 후원이 유시민 작가가 오고 나서 지네가 여태까지 후원 끊자라고 얘기했어도 늘어났었거든. 지네가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 그래도 노무현 재단의 후원은 늘어났었거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노무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웠냐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는 얘기를 하던 새끼들이 갑자기 지네가 태세전환을 하면서 노무현 재단을 후원하자 그래놓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뜨면서 노무현 재단 후원도 늘었다. 그러면 지네가 뭐라 그래? 권순욱과 아이들 걔네들이 할수 있는 소리가 뭐야? 문파가 지원해서 노무현 재단 후원이 늘었다. 이걸로 가는 거야.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어때? 유시민을 자기네 편은 아군인 척 끌어들여서 거기서 유시민을 지원하는 그룹들이 김어준을 치는 거지. 유시민 지지하는 그룹이 더커 보이니까 김어준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지, 지금. 그치? 존나 야비한 새끼들이야, 이거. 내가 딱 보니까. 응? 딱 보이잖아. 유시민이 더 파괴력이 있어 보이니까 유시민한테 붙어서 김어준을 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예전부터 얘네들이 김어준을 반민주 세력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쟤네들이 후원 끊자고 할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 노무현 재단 후원을 끊자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는 거고, 어떻게 노무현 재단 후원을 끊자는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 봐요. 그래서 한줌 재밖에 안 되는 자칭 문파라는, 이 박사모와 비슷한 새끼들이, 진정한 문파들은 여기 다 남아 있는데, 지네들이 확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시민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유시민 작가가 비트코인 문제도 나가서 어디서 명쾌하게 조져버렸어? 뉴스 공장에 나갔거든. 뉴스 공장에 나가고 100분 토론 나가갖고 사실상 비트코인 문제 굉장히 방치들을 이 정부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쯤에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큰 타격을 입을 문제였는데 유시민 장관이 뉴스 공장에 나가고 한번 얘기하고 100분 토론에 나가고 한번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 문제를 끝냈거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어준과 유시민의 사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얼마 전에 무슨 문파 에이드라고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 권순욱과 아이들 팬미팅이잖아. 권순욱과 아이들 팬미팅 해놓고 그게 무슨 문파야? 거기 문파 국회의원들 누가 있었어? 김진표밖에 더 있었어? 김진표가 문파야? 언제부터? 문재인 영입인사 누가 있었어, 거기? 아무도 없잖아. 얘네들이 지금 노르는 거 뭐냐? 유시민을 끌어들여서, 그동안 유시민에서 악담을 퍼붓던 새끼들이, 예? 유시민을 끌어들여서, 그 세력을 마치 유시민의 알릴레오나 노무현재단이 흥하는 게 문파가 지원하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김어준을 치기 위한 꼼수다. 난 살다 살다 7년차 방송을 하면서 진표살이라는 말도 작년에 처음 들었고, 개혁진표라는 얘기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개혁진표라는 소리는 대가리 털라고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제 방송을 조금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 총선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문희상이랑 김진표예요. 예전부터 제 방송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문희상,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은 몸은 더불어민주당인데 하는 짓은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인물들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이간계가 있다. 유시민과 김어준을 갈라치기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후원 증가와 노무현 재단의 구독 증가가 문파가 밀어서 일 것이다. 걔네들이 유일한 명분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쟤네들 지금 거의 지네끼리 안에 싸움 났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정열 변호사 문제 갖고 변호사비가 비쌌니, 쌌니, 기소도 못했니, 했니, 그러면서 어떤 팟캐스트들, 뭐 자유경제원 출신들이 나와갖고 떠들고 앉아있군. 걔네들 팟캐스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파라고 하는, 자칭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의 팟캐스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삼성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 삼성은 욕하지 않아요. 오로지 민주노총만 까요. 민주노총만 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내가 볼때 너무 웃기더라고, 얘네들.
노무현재단 후원 끊고 민주당 민주당 당비 줄이라고 뭐 1,000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권리당원은 지네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 당비 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놈들이 이제 와갖고 노무현재단 그 후원하자고 너무 웃기죠. 찌라시 얘긴데 이건 찌라시예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소리까지 들렸냐면 이번에 청와대 인사에 누구지? 대변인인가? 부대변인가? 거기에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냥 카더라. 전해철이가 권순우기를 추천을 했대. 카더라. 썰이에요, 썰. 추천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잘랐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 이건 카더라. 근거는 없는데 그런 소리도 들었어,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청와대에서 잘랐다는 소리도 있고, 예. 진짜, 코미디지. 그래서 김진표가 느닷없이 총리 나간다는 소리가 왜 나오겠어? 김진표가 무슨 총리야? 김진표 총리 소리 나오잖아, 지네끼리. 기가 차지. 걔네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댓글 부대랑 싸우고, 우리는 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저런 수구 세력들, 적폐 세력들과 싸울 때 걔네들은 누구랑 싸워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싸우고 민주당 의원들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네이버에 댓글단들 가짜 뉴스랑 싸울 때 쟤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싸우고 김어준을 민주진영의 반민주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총리 제안이 오면 한다고 했다고요? 그게 그거지. 지네 세력이 막강한 걸 보여야지. 혹시나 해서 김진표 김진표입니다. 은퇴하셔요. 예. 무슨 국무총리를 노리세요. 은퇴하세요. 은퇴하실 때 됐잖아. 넘었잖아. 그만 두 얼굴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그냥 유시민 그리고 노무현재단 얘네들이 빨아대는 게 아니다. 알겠죠? 유시민 노무현재단을 그냥 후원한다 그러고 하고 빨아대는 게 아니다. 결국은 김어준을 치기 위한 꼼수다. 자기네들이 문파, 지네가 자칭 문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뭉치면 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네들은 한 줌의 재야. 유시민가 아까 그거는 아마 근데 썰이지.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김어준을 아무리 뭐 털보니 김어 죽이니 뭐 권순우기가 얘기하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주진우는 얼마 받고 김제동은 얼마 받고 김어준은 얼마 받는데 뭐 욕하면서 나는 400이 뭐야? 뭐 했는데 400이라 봐도. 그러니까 자기랑 김어준을 동급으로 보고 자기랑 주진우를 동급으로 봐. 내가 보면 굉장히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 같아. 야, 구독자 5만이나 좀 넘겨보고 해라. 허건 날 3만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야, 나 유튜브 방송 이제 5개월째 하는데 5만 넘었어. 니들 뭐 2017년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 해갖고 나는 쟤네들이 문파라는 이름 쓰는 것도 너무나 웃겨. 쟤네가 무슨 문파야? 안 그래요? 지금 모두가 민주 세력은 전부 친문이지 무슨 거기서 지네가 문파야? 그냥 아이큐슨 같아 탈출하는 것도. 아직도 저 탈출 못한 애들은요. 그냥
불쌍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예의주시할 게 뭐냐면요. 쟤네들 제가 오래 못 가요. 쟤네들 이번 재보궐선거에 지네가 마치 무슨 힘 있는 척 하면서 위력을 떨치려고 하는데요. 쟤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지자들은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이끄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돕는 일이잖아요. 민주당 말아먹는 짓거리라는데 저기서 점점점 정신 차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쟤네들의 확장력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쟤네들은요, 지네끼리 앞으로 선동하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것들이요, 총선이 다가오면 지지층이 결집해요. 총선이 다가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지층 결집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현상인데, 쟤네들은 지네가 총선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지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꼭 공천을 받게끔 하고, 지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 하고, 지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청와대에 입각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쟤네들이 미는 사람들은 어디서 밀어요? 절벽에서 밀어요. 다 떨어져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비상식이라 그래도 쟤네들은 무조건 이재명을 욕하면 전부 문파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이재명을 욕하면 문파가 됩니까? 어? 쟤네들은 남경필도 그렇게 따지면 문파야. 김영환이도 간영환이래. 기가 막힌 현상이지. 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쟤네들이 미는 사람 중에 누가 됐어요? 어? 쟤네들이 미는 사람, 그걸 눈치 깐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은 근처도 안 가잖아요. 김영환이를 간영환이래. 기가 막히잖아. 쟤네들은 그냥 이재명만 욕하면 문파야. 지네 편이야. 남경필 찍으라 그럴 때부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잖아. 그때 내가, 아니,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쏠려갔던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쟤네들 좀 있으면 지네끼리 개싸움 날 것이다. 그 개싸움 중에서는 후원금도 터질 것이다. 쟤네들 여기저기서 문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징징거리고 어렵다고 해갖고 엄청난 후원금 얻었잖아요. 쟤네들 후원금도 터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네끼리 여러 가지 팟캐스트가 있다가 서로 잘났다고 지금 지네끼리 막 떠들고 있잖아. 뭐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쟤네들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들 트위터 한번 가서 보세요. 벌써 지네끼리 싸움 나갖고 무슨 팟캐스트 대 무슨 팟캐스트 이렇게 이정렬이 놓고 싸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니 트윗을 보라고 트윗 보라고. 왜냐하면 정체성이 맞지 않는 새끼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문파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정체성이 다른 인간들이 모여갖고 여러분들, 쟤네들은 진짜 결국 돈 싸움이에요. 쟤네들은 지네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네가 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이 순수한 지지자들을 꼬드겨갖고 결국 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쟤네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그래서 쟤네들이 태세 전환하려고 지금 유시민을 끌어들인 거예요. 알겠죠? 쟤네들은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 내가 예상한다. 쟤네들은 이번에 재보궐선거 전에 당대표 쓰러뜨리려고 첫 번째 작전 걸다가 지네끼리 싸움 붙을 놈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 쟤네들 얼마나 웃긴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쟤네들 지네끼리 벌써 싸움 났어. 여러분들 한번 쳐다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